빕스 바베큐 광장, 아니 빕스 바베큐 박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혀가 신난다고? 오, 그래요? 뭐가 이렇게 비가 내렸어? 야야, 비가 내렸나 봐. 이거 봐봐. 뭐가 물이 오지게. 이게 다 먹는 걸거 아니야. 와, 이건 절대 못 먹겠다. 빕스. 한번 광장만 하긴 하니 크긴 하다고. 아, 무슨 소리세요, 그게? 요 조리하는 거, 야, 만들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만들어 먹는 거 아니야? 몰라, 배달도 하나 봐. 이거 만들어 먹는 거 아니야? 설마?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마카롱 누나가 한번 먹어보라고. 내일 또 앨범 나오니까 또 이렇게 또 좋은 거, 뭐 어떻게 오는 건데, 그게 그래서. 자, 여기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언박싱 뭐야? 무슨 피규어야? 자, 오, 진짜 신기한데. 언박싱이요? 아니, 신기하잖아. 케이크도 아니고, 뭐야, 이거?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 절로. 야, 너 절로 가, 자식아. 자, 첫 번째 페이지. 아, 첫 번째. 뭐야?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래 밑에서 좀 먹고 올게요. 아니, 아니, 뭔데 이거? 예? 이런 미친. 이거 가족끼리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 이게 뭔데? 이거 가족끼리. 아유, 가족끼리 3인치 식량을 저희가 한두개 정도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패밀리 사이즈인데? 예! 아, 이거 내일 그거 김유도 형이랑 임다한테 주면 이제 셋이서 먹을 수 있겠다. 그치?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야, 씨, 미쳤다. 이거 2단인데. 아니, 아빠한테 와서 좀 가져가라 그래야겠다. 아빠 방송 보고 있으면.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안엔 젓가락이 없어요. 인도식이야. 자. 먹어볼게요. 뭐야? 아니, 잠깐만. 진짜 없어, 이씨. 아니, 뭔데? 이거 왜 인도식이야? 집에 있다고요? 걸렸네. 아, 손으로 먹을 뻔했잖아. 뭔데? 프로 먹방로 된거 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니, 신곡 아니야. 아니, 이거 다뭐 찍어 먹는 게 다 나눠져 있어서 짜증나네. 그냥 안 찍어 먹을게요. 와, 뭐야. 고기. 자,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것이야말로 피자.
피자고 이건 갈빗대. 갈빗대가 아니잖아. 쪽갈비인가요? 아, 쪽갈비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스테이크. 폭립과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지? 치킨! 치킨이요. 그리고 검정 색깔 빵입니다. 그리고 소세지! 감자! 감사합니다. 아우, 배부르다. 아니, 야, 무슨 느낌인 줄 알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배불러. 아, 배부르다. 뭔지 알아요? 보고 있는데 배가 불러. 이상해.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배가 부르냐? 신기하게. 이거 참. 피자 먹어달라고요? 피자. 풀눈 안녕? 네. 근데 감자가 두 개야. 이런 감자랑 작은 감자, 큰 감자. 포테이토 피자예요. 이건 하나 까야겠다, 그치? 외지 감자? 외지 감자는 없는데? 아, 이게 이름이 외지 감자야? 그래? 또 신기한 걸 하나 들었네. 왜지? 재미없다, 그거. 이것은 뭔가 열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테이크 소스 같아. 스쏘. 스쏘. 아, 오지게 묻는다. 손에. 저 진짜 뭐 묻히고 먹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갈빗대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작은 갈빗대에 폭립이라고. 뭐가 제일 맛있냐고요? 감자가 제일 맛있는데. 이게 제일 맛있다. 소스 맛있네. 뭔데? 푸드 섹서 뭔데? 원래 떨어진 게 제일 맛있죠?
아이고 잘 먹네. 어 뭐야? 뭐야? 막막하다. 아이고 잘 먹네. 와. 야, 이게 보는데도 배가 부른 것도 처음이야. 이거 내가 거짓말 안 치고 4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진짜. 진짜 4명이 먹을 수 있는. 뭐야? 찐이누나 걸렸어? 감자만 먹는 거? 검정색은 뭔가요? 빵. 진짜 푸짐하다. 이거 무조건 4인 테이블이야. 빕스에서 바베큐 광장. 빵. 빵 안에 뭐 들었냐고요? 아, 바베큐 박스. 죄송해요. 빵. 아, 빵 안에 이게 들었구나.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냥 빵이야.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안 들었네. 순간 들은 줄 알았대. 와. 부시맨 빵이 뭔데? 아, 빕스 빵이 원래 이래? 저는 빕스 가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요.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갈 때마다. 한번 갈 때 약간 시동 걸고 가야 돼. 시동 걸고. 아니, 이거랑 같이 먹는 것 같아. 이건 뭘까? 너무 까기가 귀찮아. 손이 더러워져서. 피클 같아. 피클 냄새. 찬 거부터 먹으라고요? 혹시 오이 피클 아닌 것 같은데? 에헤이, 벌써 배부르다뇨. 예? 에헤이, 오해예요. 근데 왜? 나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뭐
폭립은 왜 맛있는 거야? 궁금해서 그러는데 폭립은 왜 맛있어? 아니 폭립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던데 그냥 궁금해가지고요. 폭립 맛있어? 아 고기라서? 그래? 아, 원래 뼈에 붙은 고기가 맛있어요? 약간 예쁘게 말해서 폭립인데? 약간 뼈 해장국 먹는 맛이 나. 애매하게. 뼈 해장국 느낌이야. 폭립은 손으로 뜯어 먹어야 돼요? 뼈 씹었어. 아, 이게 돼지갈비 뼈야? 아리님 안녕하세요. 근데 얼마야? 이게 29,800원이야? 오구는 누구예요? 닉네임 뭐에서 바꾼 거야? 안녕하세요. 딴딴냥 없어서 못 먹는 거라고. 아니? 아 우리 서희 누나 안녕하세요. 아 캡처 뜰까 했는데 감자 먹는 것만 캡처 됐다고요? 28,900원이야? 진짜 싸다. 아빠, 집에 먹을 게 많아. 오늘 몇 시에 끝나는데? 그때 와서 좀 가져가요. 네. 내 사랑 임다. 내일 보자. 임다야. 내일 나. 형태 형 안녕. 임다야. 나 내일 신곡 나와. 형 내일 가실 때차 타고 가시나요? 응. 내차 타고 같이 갈래? 저는 차 타고 가요. 나차 타고 가는데 너 우리 집으로 오면 왔다 갔다 같이 하자. 그래도 되지. 아, 우리 호연옥냥이님 양이 구독 4개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올 때만 오고 갈 때는 너 데려다 줄게. 아 형님 혹시 4시까지 가시나요? 아니 나 내일 3시. 갈땐 데다 줄게. 올 땐, 그니까 이제, 아니면은 뭐 지하철 타고 오거나, 올때 택시 타고 오고 갈 때는 같이 집에 가면 되잖아. 아, 시간이 달라? 여기 차댈 데도 없어. 안녕하세요, 투란 형님. 아무튼 용탱이 형 어서오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뭐차한 대로 다녀도 되니까. 뭐갈때갈때 택시 타고 택시 타도 되고 올 때는 데려다 줄게. 어차피 우리 매니저도 그거 청라 살거든. 알았어 용탱이 형. 근데 나 진짜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 아니 뭐 당연히 다못 먹는 건가? 배는 안 찼는데 왜 이렇게 먹는 게 힘드냐 오늘? 소화가 안 돼, 지금. 아침부터 너무 신곡 나온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연락하고 연락 오고 이래가지고 난리야, 난리. 잠도 못 잤어. 어제도 못 자고, 엊그제도 못 자고. 인포 직원 번호를 땄다고요? 집 산다 그랬구나. 유리 누나는 유리 누나 방송 보고 있어요? 언제 자는 건가요? 하우 누나 나 진짜 자. 잠못 자고 있어, 진짜. 하이, 이거만 먹고 좀 이따 공개할게요. 내일은 낮방송부터 계속 틀것 같아. 낮에 집에서 노시는 분들 있으면 놀러 오세요. 방송. 본방송은 6시부터. 나 내일 옷뭐 입냐? 네, 아, 옷 새로 살까? 브리 누나 조켓이. 이제 또 슬슬 옷 새로 사야 돼. 억지로 먹는 건 아니에요. 저 원래 억지로 못 먹어. 저는 만약에 누가 먹는 걸로 막 나를 괴롭히면 입을 안 벌릴 자신 있어요. 옷은 많은데 내가 입을 옷이 없다? 진짜 웃기지? 내가 입을 옷이 없어. 아, 진짜요, 천사연님? 오, 여자분인가요? 아니요, 남자예요. 나 먼저. FX 멤버신 줄. 이지시오. 그분이요? 이지시오! 네, 엠버님. 닮았단 소리 좀 들었어요, 옛날에. 이지시오! 엠버랑 닮았단 소리 리얼로 좀 많이 들었었어. 맞아요. 닮았다는 소리 좀 들었어요. 저번에 윤석이 형이랑 지겨운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번에 이제 장윤석 형이라고 있거든요. 거그마 하신 형인데 그 형이랑 서로
서로 경계했어. 형, 여자 좋아하시는 거죠? 계속. 현욱 씨, 솔직히 어떤 사람이, 막 계속 이래가지고 계속 서로, 형, 아, 왜 터치를, 형, 계속, 서로 경계하다 끝났어. 아, 형, 저 되게 존중한데, 혹시 형, 아니에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뭔데요, 형님. 네, 저 되게 존중해요. 그래서 막, 예, 형. 계속 그런, 한 시간 반 정도 계속 그랬어, 계속. 형, 왜 그러세요? 아마 다음번에 방송할 때도 계속 그런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죠. 뭘 존중하냐고? 성향은 존중하죠. 하지만 전 진짜 너무 여자가 좋아요. 지난주에 야킹하는 친구들 두 명도 이제 홍빠 생일이라고 왔단 말이야. 진짜 야킹 이야기 오지게 들었어, 진짜. 좀만 더 해주세요. 뭐 계속. 그래서 그분이랑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오! 와! 계속. 그러면서. 그랬더니, 형님, 여자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 방송이랑 조금 다르시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여자친구를 지금, 아, 힘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 그러시구나. 아, 네. 우리 토랑 감사합니다. 근데 방송 끝나면 거의 이제 뭐냐, 방송 유명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야킹 분들이어서 야킹 분들 이렇게 막한 번씩 본단 말이야. 근데 진짜 대단해. 아, 우리 동환이 안녕하세요. 진짜 대단한 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호연욱 회장님 구독 4개월 아이고 우리 해성이 감사합니다. 고마워. 한다솔님 어서 오세요. 좀 이따 더러.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쏘리.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여러분. 더못 먹을 것 같아. 시간만 쪼갤 것 같아서. 마카오 누나 미안해요. 나 진짜 원래 잘 먹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소화가 너무 안 된다. 신경을 많이 쓰나 봐. 소화가 너무 안 돼. 마카롱 누나가 시켜주셨는데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아니요, 긴장되진 않아요, 전혀. 전혀 긴장되진 않는데 그냥 좀 속이 별로 안 좋아. 계속 좀 메스꺼워. 좀만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잠을 지금 계속 못 자가지고 일단 이거를 밑에 잠깐 놔두고 그만 먹겠습니다. 네, 혹시 먹방 보러 오신 분들 죄송해요. 네,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